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은 US스타일 장우석 본부장,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부터 정리를 좀 해보자면 시장이 약간 혼조를 보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 테슬라는 테슬라 하네요. 테슬라가 강했는데요. 네. 어제 다른 또 중국 전기차 3인방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대장 좀 다르다. 네. 좀 생각이 들었고요. 예. 들었고요. 그다음에 일단 잠깐 지수 한번 흐름을 좀 보여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 혹시 다우지수 차트를 최근에 좀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영문 글로벌 통해서 지금 다우 차트를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월봉입니다. 월봉. 네. 월봉인데요. 연으로 바꾸면 더 많이 잘 보이겠죠. 근데 월봉을 딱 하게 되면 아주 극도로 빨간색이 끝에 보이죠. 네네, 장대 양봉. 이번 달에 13%가 올라가는 지수가 다우지수가 이렇게 올라간 것이 보시는 것처럼 빠질 때 있었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거의 지금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양봉은 급락 뒤에 말고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 달에 상당히 로테이션이 강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S&P 500도 사상 최고치지만 저는 그런 거 다 때려치고 이 전통기업이 모여있는 다우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게 시장의 핫트렌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은 당분간 못 볼 것이다. 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다우지수의 강세를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다음 페이지 좀 보시면서 설명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우지수 차트를 봤는데 다우뿐만 아니라 뭐 S&P 500, 나스닥도 못지않은 상승. 그 가운데 이제 11월 들어서는 다우가 다른 지수 대비해서 월등히 좀 양봉의 움직임이 길게 나타난 한 달이었습니다. 섹터별로 보게 되면 어제까지 많이 올랐던 에너지가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2%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금융도 역시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 최근에 에너지가 올라가면 금융이 같이 올라가는데 어제 같이 빠졌습니다. 산업재까지. 네. 특히 이제 올라간 것은 아마존이 블랙프라이데이 기대감 때 올라가면서 이미 소비재 끌어올린 게 주요한 업종의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특징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가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에너지가 한 30%가 올라왔거든요. 당연한 조금의 조정이라고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에너지가 올해 꾸준히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사실 11월 한 달 동안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쉬어가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제 시장이 다와 S&P가 쉬어가는 대신에 이제 나스닥이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부진함 속에서 유일하게 좀 상승 흐름을 나타내긴 했는데요. 이 가운데 어제 발표된 여러 가지 체크할 부분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신규 실업수당 실적 건수죠. 원래 이게 오늘 발표인데 오늘 휴장이다 보니까 어제 발표했는데요. 야, 이게 왜 60만 건이 안 나올까요? 지금 뭐 확진자가 그렇게 많고 못 여니까. 월가에서는 상당히 60만 건이 기대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더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78만 건 가까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예상치 73만 건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실업자의 대부분이 누구냐면 소상공인들, 레스토랑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분이 많다 보니까 다시 한번 사회적 약자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제 확산이 줄어들지 못하고 있음에도 있어서 사실 많이 줄어들어도 확실하게 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채용을 늘릴 수 있는 단계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 건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계속해서 우려감이 있는데 사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유럽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확진자 수가 600명 가까이가 나왔더라고요. 오늘 아닙니까? 580명 넘었어요. 예, 엄청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서 확진자의 모습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 이제 병원의 어떤 인력 그 수급이 환자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네. 지금 굉장히 인력 부족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유럽과 미국은 감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첫 번째 역학조사에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자기 동선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네. 그다음에 마스크 쓰는 거에 상당히 거부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준다기보다는 올 겨울 내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요. 일단 이렇게 증가한다 그러면 우리가 희망 삼을 것은 백신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서
우리끼리라도 좀 손을 잘 씻고 그쵸. 예, 좀 마스크 잘 쓰고 할 수밖에 없다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상황이 사실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해외나 국내나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관련해서 코로나 백신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인사 많이 하고 계신데 이제 저희가 어저께 릴리즈한 광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임영웅 가수 임영웅 씨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임영웅 씨 팬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여순서님 어디 여시세요? 저도 여시라서 이제 영웅 또 임영웅 뭐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신데 자 여러분들의 투자를 저희는 응원합니다. 예, 여러분도 이제 영웅이도 영웅문한다 이것처럼 여러분도 함께 영웅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트로트까지 불러야 되네요. 자 코로나 백신 소식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죠.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네 지금 보시면 웃으시지 마세요. 시킬 네네. 거예요 나중에. 지금 보시면 네. 전 세계 확진자가 이제 거의 6천만 명에 근접을 했고요. 네. 지금 1일 평균 확진자도 17만 4천 명으로 계속해서 연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40% 가까운 인원들이 나는 그래도 가족들과 모여서 네, 대화를 나누겠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러는 그리고 심지어 거예요? 보시면 지금 비행기를 타고 있는 숫자도 네. 네, 올해 4월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주에서 다른 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네. 네,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노년층을 보시면 사실 가족들이 모인다고 하면 가장 보고 싶은 분들이 뭐 어머니, 아버지 이런 노년층이잖아요. 그런 노년층들에 대해서 우려가 제일 많은 거죠. 당연히 이렇게 지금 노년분들이 가장 약한 그런 모습들을 면역이 취약하다 보니까 네네. 네. 그런 모습 때문에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12월에 또 이렇게 뭐 한우카, 크완자 저희들이 생전 처음 듣는 그런 행사들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다민족 국가로 굉장히 많은 이민자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촉매제가 돼가지고 코로나19가 더욱더 확산될 수도 있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굉장히 좋은 소식들도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화살 표시로 이렇게 얘기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오늘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화이자 백신을 12월 10일에 이렇게 유통을 하겠다라고 해서 하루 만에 12월 11일에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조치를 지금 취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화이자 백신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보관에 관련해서 UPS가 지금 드라이아이스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요. 그리고 영하 80도까지 이런 초저온 냉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냉각기를 가지고 있다, 수급을 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FDA에서는 이 중성화 항체를 측정하는 그런 새로운 코로나 검사를 승인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코로나 검사는 양성인지 음성인지에 대해서만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승인을 한 그런 검사 내용은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면역 체계가 얼마나 생겼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개발이 된 그런 검사 내용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질병통제예방센터이죠. 이 CDC에서 그렇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런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증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격리 기간이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코로나 확진자와 같이 있었던 분들이 공고적으로 거의 2주간 이렇게 집에서 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네. 그 부분을 7일에서 10일 정도로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문가들의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격리 기간을 낮춘다고 하면 오히려 일반인들이 지금 말 안 듣잖아요. 네. 아니 내가 어떻게 2주간 집에 있을 수 있어라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격리 기간이 감소가 되면 그래도 집에 있을만 하겠네. 네, 그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네. 그런 무게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2주에 대한 기준이 왜 2주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2주가 좀 부족하다. 3주 정도는 지켜봐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초기에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이렇게 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억지로 이런 억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는 사그라들지 않는 네. 것 같습니다. 이 기사는 제가 이제 이틀 전이었나? 네. 영국이 먼저 14일의 격리 기간을 5일로 줄인다는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네. 12월 달에 아마 그렇게 실행이 될 건데 이게 5일로 되게 되면 이 잠재할 수 있는 그게 검출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라 상당히 위험한데 네. 지금 영국은 이런 거죠. 지금 당장의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5일만 한 다음에 그다음 테스트 받고 네. 음성이면 나가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 보통 격리 기간을 5일에다가 검사하는 이틀 치면 일주일이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짧아지는 건데 제가 보기에 요 방안이 경제 살린다고 했지만 다시 한번 코로나 확산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상당히 우려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아 우려 반 또 조금 마음을 그래도 좀 다독일 수 있는 내용도 좀 함께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우리가 우려를 덜어낼 수 있는 거는 시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증시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지표가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지표죠? 예. 지표가 네 가지가 있는데 딱 네.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게 수급 호전. 네. 2주 동안에 약 80조 원의 자금이 들어온 거. 글로벌 주식 펀드로 자금이 들어온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는 심리가 개선되는 표인데요. 1.9%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심리가 많이 개선되어 있죠. 그다음에 상승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올라갈까 했더니 무려 62%가 앞으로 10%가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네. 맨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공매도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시장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가운데 우리 시장이 S&P 500 대비해서 지금 기업의 이익 수준은 굉장히 큰 괴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기업들의 이익은 엄청 많이 줄었는데 그에 대비해서 지수는 뭐 몇 년도 수준이다. 몇 년도의 이익은 굉장히 높았다. 이런 비교를 많이 맞아요. 하고 있는데 저희가 표로 이렇게 준비했죠. 벌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다물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다물어지지 않고 있고 백신에 네. 대한 기대감 때문에 경제 회복하자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부 기업들, 빅5 같은 기업들 실제 좋아지고 있으니까 너무 안 좋게 생각하실 필요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도 이익 대비 주가 상승이 너무 가파르다라는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바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공포 탐욕 지수가 무려 91. 엄청 높네요. 예, 아주 극도로 탐욕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91을 가리키는 게 거의 드문 숫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을 웬만하면 사면 다 올라가는 정도까지.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 원래 이렇게 표가 나오면 원래는 주식을 좀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나가면 또 뭘 줄여야 되는지 얼마나 팔아야 되는지 몰라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높은 수치는 저도 최근에 처음 보는 그런 수치니까 앞으로 좀 상승에 대해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약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미국 주식 함께 나눠볼 이야기의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 키워드는요. 경영진이 생각하는 2021년 경영의 필수 덕목. 아니 갑자기 우리 약간 경영학개론 수업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아, 오늘 우리 네. 김동관 팀장님께서 아주 좋은 보고서를 네네. 가져오신 거니까요.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떤 내용으로 네.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네네. 지금 사실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다우지수가 많이 올라가면서 가치주의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이번 한 달에 가장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항상 많은 분들이 아 그럼 성장주나 기술주 어떡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먼저 경영진의 예상 사용처를 딱 보시면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가장 많이 예상 삭감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출장. 못 가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사무실, 부동산. 집에서 일하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많은 분들이 항공주 관심 많이 갖고 계시고 실제로 네. 이번 달에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항공주에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항공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것 중 하나가 비즈니스석, 네. 이런 A급 좌석, 그런 좌석들로 돈을 많이 버는 건데 출장을 안 간다고 하면 본인 카드로 사실 비즈니스석 많이 결제 안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드시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 부동산 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어 있고 재택근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보고서에서 얘기하기를 지금 이 보고서에 나온 기업들은 거의 70%가 넘는 기업들이 오히려 이런 생산성이 향상이 됐거나 그대로라는 거죠. 그만큼 빠르게 지금
재택근무에 대해서 적응이 되어가고 있고 그런 재택근무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기술력이 오히려 더 필요해지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투자를 그럼 예산 삭감과 반대로 투자를 어디에 하겠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테크놀로지 기술력이고 두 번째가 R&D 연구개발 비용에 사용을 해서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해서 기술력을 향상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다우지수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시는 게 하나가 엑소모빌이 탈락을 하고 네. 바로 들어온 게 세일즈포스잖아요. 그런 세일즈포스가 도와주는 것들이 바로 이런 기업들이 원하는 내용들이죠. 사람들은 뭐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그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에 있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네. 기술력을 고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 세일즈포스들을 보시면서 네, 이런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 출장이 사실은 직장인들 되게 좋아하는 거잖아요. 가면 이제 뭐 가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하여간 가면 뭐 네. 일만 하는 게 아니죠. 가서 뭐 구경도 하고 하는데 네. 이 출장을 메꿔준 게 줌입니다. 줌. 아 그렇죠. 네, 줌으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원격 근무가 많아지면서 부동산 사무실 대체할 수 있는 게 슬랙이라는 게 있고요. 슬랙. 마이크로소프트에 팀즈가 있어갖고 집에서 다 협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두 가지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직장 생활의 큰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출장의 준거에 대해 상당히 조금 많은 분들이 앞으로 못 갑니다, 여러분들. 법카로 여행을 예, 할 수 법카로 있는? 여행도 네. 가고 밥도 사 먹고 근데 그런 것들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여기는 69%인데 네. 이미 빌 게이츠가 절반이 없어질 것이다, 이제 앞으로. 그래서 사실 여기서 보면 일단은 우리가 알고 줌은 수혜주지만 네. 항공주가 피해주로 많이 불려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이 디지털화를 더욱더 이제 확대시킨다라고 했는데 가장 크게 확실하게 달라지게 한 계기가 이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디지털화의 가속화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 미국이 가장 그게 더 폭이 클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재택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미국은 재택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네, 지금 네. 보시면 뭐 쇼피파이 같은 경우에 본사를 아예 지금 철수하고 있습니다. 철수를 한다고요? 네. 더 이상 이제 본사에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아예 철수를 하고 있는 네.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사실 그런 빅테크 기업들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헤드죠. 뭐 부장급들이 만약에 협의를 통해서 괜찮아라고 하면 네. 평생 집에서 근무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이 가속화되는데 오늘자 베론즈 기사에 따르면 지금 이 줌과 펠로톤에 관련돼서 또 기사가 나왔는데 네. 바로 이 지금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인구들이 미국인의 약 20% 약 5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5천만 명에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다시 회사로 복귀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네. 줌과 펠로톤의 그런 영향력이 계속해서 가속화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도 나왔거든요. 네. 그만큼 디지털화가 가속화가 되어 있고 글로벌적으로 보시면 지금 지난 6년간 계속해서 뭐 29%, 뭐 28% 정도로 디지털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55%로 확 크게 이렇게 나온 모습이 보이고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북미 지역이 가장 활성화되어서 지금 60%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가속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디지털화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부 없이 계속해서 기업들이 받아들이는 모습이고 여러분들 최근에 사실 IPO나 뭐 스펙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상장된 기업들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 기업이거나 클라우드를 기반한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말은 즉슨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발전시킬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런 기업들이 네, 찾아서 나오는 게 바로 네,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계속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키워드로 경영진이 생각하는 2021년 경영의 필수 덕목이라고 했는데 이제 경영진들이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 더 투자를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 관련 산업에 있어서의 발전이 돈이 집중이 되니까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여러분도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 가운데 돈을 많이 쓸 분야가 새로운 비즈니스의 인수 여기에 돈을 많이 쓰게 된다고요? 네네. 네. 제가 지금 처음 보여드렸던 부분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한 부분이 바로 이 R&D 네. 그리고 기술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가장 빨리 이런 기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있던 기업들 바로 인수하는 겁니다. 빨리빨리. 그렇죠. 빨리빨리 인수를 해서 빨리빨리 확장세를 키워서 네. 네, 경쟁사들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최근에 가장 핫한다고 하는 기업들이 바로 뭐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를 하면서 네. 굉장히 핫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기술력을 발달시키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고요. 저희가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월마트인데 네. 월마트가 뭐 6, 7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수입해온 그런 정말 보기 저가에. 흉한 저가의 그런 제품들만 가득 있는 재미없는 구질구질한 그런 기업이었는데 경영인이 바뀌고 기업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인수를 하면서 네. 탈바꿈을 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뭐 이제는 아마존의 경쟁 상대라고까지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월마트가 변신을 하고 있는데 그 변신을 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정말 강력한 그런 인수합병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게 보시면 되겠고 네. 지금 현재 기업들 중에 43%가 네, 자신들의 발전 상황에 있어서 인수합병이 최고적으로 네, 우선순위로 뽑혔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번 3분기죠. 2020년 3분기에 물론 2분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영진들이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3분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80%가 넘게 인수를 증가를 시키면서 인수활동을 계속해서 더욱 발전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왜 하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소비자들이죠. 저희 같은 일반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업 B2B 같은 경우에서도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사례를 좀 더 볼게요. 최근에 이제 세일즈포스나 스퀘어에서도 인수합병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기업들을 인수한 거죠? 네, 지금 보시면 세일즈포스가 오늘 슬랙을 인수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하면서 슬랙이 어떤 회사였죠? 슬랙이 바로 이제 저희가 뭐랄까요?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인들 네. 더 필요하겠네요. 세일즈포스에서는 직장인들 내부에서 메신저? 이렇게 메신저를 담당해주는 그런 기업인데 이 슬랙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랑 네. 이렇게 대결을 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왜요? 3분기에 사실 이 슬랙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는 뭐 나쁘진 않았는데 구독자 수가 뭐 100만 명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00만 명 밖에요? 네. 뭐 줌과 네. 비교를 한 것이죠. 줌은 뭐 몇 천만 명이 늘어났는데 왜 이거밖에 안 늘어났냐라고 하면서 이런 혁신 기업을 좋아하는 데인 아이브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거의 이 슬랙의 증가 추이가 재앙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호평을 날렸었어요. 그만큼 이런 지금 기업용 메신저 이런 싸움에서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세일즈포스와 슬랙이 과연 결합이 됐을 때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가 났을까라고 하면서 지금 오늘 슬랙이 거의 40%, 그럼요. 37% 가까운 급등을 네. 보이면서 엄청나게 시너지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세일즈포스도 어찌되었던 오라클이라든지 뭐 SAP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경쟁 상대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금 세일즈포스라고 하면 이 커스터머 릴레이션 매니지먼트라고 네. 해서 그런 부분에 자신들의 영향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고요.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크레딧 카르마 텍스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건 뭐 세금 관련해서 좀 도와주는 회사인가요? 네네. 딱 들으시면 바로 아시는 것처럼 와 스퀘어가 이제는 세금까지 도와주는 그런 기업이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인데 스퀘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들인데 당연히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세금적인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네. 세금적인 부분에서 사실 이 인투이트라고 하는 미국 기업이 가장 유명한 기업인데 이런 스퀘어가 네, 텍스 부분에서까지 이렇게 자신들의 위치를 확장을 시키면서 네. 다시 한번 더 기업들의 네, 필요한 부분을 개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업들이 돈을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인수합병 이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슬랙 좀 말씀드리면 네. 슬랙이 깔려있는 회사에 가게 되면요. 네. 대화가 별로 없어요. 서로 그냥 네, 다 이걸로 보고하고 공유하고 그다음에 말도 이걸로 하고 근데 대표적인 회사가 토스가 있는데 슬랙을 다 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 굉장히 조용한 예, 따따따따 이런 것만 들을 정도로. 근데 슬랙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좋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너무 밀려갖고 고생했는데
제가 보기에 세일즈포스가 인수한다고 결정이 나면 경쟁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서요. 그쵸.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좋은 M&A를 보니까요.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일즈포스를 등에 업고 같이 이제 다 네, 그렇죠. 퍼뜨려줄 네, 그렇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일즈포스의 주가는 좀 이런 이슈 속에서 하락했고 돈을 쓰니까 하락한 돈을 쓰는 입장이니까 예, 약간 반대로 주가는 빠지는 그런 모습이죠. 예. 슬랙 같은 경우에는 30% 넘는 급등을 보였는데 향후에 이 두 종목의 움직임이 얼마나 더 시너지가 발휘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영진의 그 생각을 좀 엿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물론 단기적으로는 허리띠 졸라 말고 힘들 테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낙관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보고서의 75%의 경영진이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빠르고 유연한 그런 근무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네.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진 점도 있지만 분명히 이 경영 내부적으로 네, 회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발전을 크게 이뤘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52%가 네,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면서 네, 코로나19에 안 좋은 점도 있지만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부분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회복이 되고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단행했었던 인수합병이나 쇄신 정책을 통해서도 많이 좋아질 기업들의 모습 기대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사실 제조업 쪽에서는 생산성에 좀 저해가 될 만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사실 확진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업종은 좀 타격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장기별로 꼽히고 있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3%가 직원 능력 향상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뭐 아무리 지금 슬랙이 좋고 하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물건을 만지고 사수와 부사수가 나눠지면서 네.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배우는 그런 것들도 되게 필요한 부분인데 맞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사람이 아무리 재택근무를 좋아하고 한다고는 하지만 직장 내에서 직장 상사가 바라보고 있으면 더 긴장을 하고 근무를 할 텐데 그 부분도 사실 무시할 수 없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AI를 기반으로 한 교육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한번 이 비주얼 고주얼 통해서 교육 산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 교육 산업도 앞으로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2위는 이제 물리적으로 함께하지 못하니까 그런 직원들과 물론 슬랙도 있고 뭐고 하지만 조금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제약적인 부분도 없지 많죠. 않아 있다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가 이제 기술력과 사내 문화라고 해서 당연히 기술력이 점진적으로는 발전을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상황 자체에서 빠르게 흡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내 문화 같은 경우에도 미국인 특히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으쌰으쌰 모이는 그런 문화도 되게 많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내 문화를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냥 뭐 이제 혼자서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같이 팀워크를 해야 되는 경우는 화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이제 슬랙이나 이런 팀즈 같은 채팅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보다 실제로 얼굴을 보면서 감정을 서로 공유하며 또 이제 지적이나 혼날 때도 상사가 네. 얼굴을 직접 보면서 그렇죠. 이거 다시 해와와 그렇죠. 채팅으로 이거 다시 하세요. 김 팀장 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그러니까 슬랙이 있으면 다르죠. 가서 딱 서 있잖아요. 차를 차서 쓰면서 뭐 던진다 이런 게 있는데 뭘 던져? 아니 뭐 화가 나면 던져 보셨어요? 네, 우리 많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그게 필요 없이 띵 하면 네. 띵 소리 나서 그냥 바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생활이 편해지는 건데 네. 끝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요 관련해서 지금 빠르게 지금 발의가 예상이 되는 법안이 있는데요. 뭐죠? 워크 프롬 홈 텍스라고 해서 네. 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내야 된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 왜요? 5%에. 왜냐면 출근 안 하니까 옷도 그냥 후죽후죽한 거 입어도 상관없죠. 그다음 회식 안 하니까 회식비 안 들죠. 그게 또 무슨 그것도 사무실 말이에요? 운영, 회사 측에서 사무실 운영 안 하니까 네. 그 돈도 굳어가죠.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비용들이 있는데 그 돈을 5%를 떼어갖고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 일하는 분들한테 쓰겠다는 얘기예요. 아, 뭐 그건 좋죠. 예, 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마 내피셜을 말씀드리면 이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조만간 12월 달 되게 되면 제가 보는 어떤 국가든 간에 그 세금이 발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 연봉의 5%를 근데 그건 네, 직장인분들한테 떼는 것보다는 기업에게 부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기업에 부과하든 아니면 직원한테 부과하든 전체적으로 아마 그 이익의
5%를 떼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게 합당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21년을 바라보는 경영진들의 생각을 좀 탐구해 보면서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를 확인해 봤고요. 이제 오늘 밤 뉴욕 시장의 체크 포인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은 그냥 별로 지표가 중요한 게 없고요. 네. 오늘 장이 안 열립니다. 아, 오늘 미국 증시 쉬세요, 그러면? 네, 휴장입니다. 아니, 안 쉽니다. 안 쉬는데 오늘 왜 안 쉬죠? 이게 내일이 블랙 프라이데이죠? 내일은 반장입니다. 아. 네, 반장이라서 내일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장이 끝나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문 넣어야지 하는 분들은 주문을 못 넣습니다.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내일은 반장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오늘 종목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코스트코가 특별 배당금을 받으려고 그러면 10달러. 예, 오늘 안 열리니까 내일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주식을 매수하신 분은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 만약에 잊어먹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HTS 켜시고 왜 주가가 안 움직이는 거야? 이거 계속 보합인가? 오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 밤 맞아요. 예. 가장 많은 실수하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딱 목요일날 걸려 있어갖고요. 보통 휴일이 금요일 아니면 월요일이거든요. 네. 근데 분명 열릴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안 열려. 내 종목이 자꾸 매수 주문 넣고 그러지 마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밤은 뉴욕 증시 휴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주 알고 자리 시간 US 스타크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